안녕하세요, 찰스입니다. 오늘의 통기타 리뷰는 콜트의 신모델 리틀 프레스트 엔젤 리미티드 에디션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리미티드 에디션 한정판 모델로 출시가 된 모델인데, 보통 저희가 실체를 본 적은 거의 없지만 흔히들 알고 있는 말로 팔색조,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진 새 뭐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 기타의 헤드에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새가 우리가 얘기하는 그 팔색조라고 부르는 새를 일레이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모델이에요. 그래서 뭐 콜트 홈페이지의 설명에 따르면 이제 이 팔색조가 많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팔색조를 한번 더 떠올리면서 자연 보호도 생각할 수 있고 좀 이제 그런 컨셉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나머지 부분의 장식은 상당히 심플한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일단 상판에는 시트가스프러스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제 마스터 그레이드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목재 등급은 사실 뭐 사람이 눈으로 보고 구분하고 하는 거라 보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이 기타에 쓰인 상판을 봤을 때 마스터 그레이드라고 불려도 괜찮을 것 같은 그 정도 등급의 목재로 보입니다. 그리고 축구판은 역시 마스터 그레이드의 마호가니가 사용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보통 생각하는 저 아메리카산, 중남미산의 마호가니는 국내에서는 법률상 거의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프리카 마호가니 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기타는 상판 그리고 축구판 모두 원목판으로, 솔리드판으로 구성된 올솔리드 기타고요. 바디에 전체에 이렇게 유광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판과 측판, 측판과 후판, 이 경계선에 이렇게 띠가 있죠. 연결 부분에 있는 이띠 장식을 바인딩이라고 하는데, 이 바인딩도 저렴한 모델에서는 보통 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하고, 고급 모델이 되면 이렇게 목재로 들어가는데, 메이플 목재로 이렇게 바인딩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디 전체뿐만 아니라 이 후판의 센터 부분, 그리고 지판, 이 위에 헤드까지 전부 다 이렇게 메이플 목재를 사용해서 바인딩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 사운드홀 주변에 장식을 뜻하는 이 로젯도 이제 좀 단아하고 고급스럽게 목재 하나로 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목재는 패덕이라는 목재가 사용되고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 이 사운드홀 안쪽 면에도 이제 까만 선이 이렇게 덧대어져 있어요. 이것도 역시 좀 고급 기타들에서 좀더 장식을 하기 위해서 하는 방식인데, 이 까만색 플라스틱 선으로 이렇게 목재가 좀 덧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상판 위에 브릿지, 그리고 위에 있는 지판은 고급 기타에 많이 사용되는 에보니 목재가 사용되어 있고요. 브릿지 위에 브릿지 핀도 검정색 에보니 핀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에보니 핀은 아무런 장식이 없는 그냥 순 검정색 핀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컬러를 맞추기 위해서인지 그 앞에 새들, 그리고 이제 제일 위에 있는 너트도 검정색인데, 이거는 많이 말씀드리는 터스크라고 하는 재질이에요. 좀 고압축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좀 울림 서스테인 길이가 좋고, 그리고 고음이 좀 약간 강조되는 그런 성향의 소리를 내주는 그런 소재입니다. 그리고 더 올라와 보면 이 지판 위에는 아무런 인레이가 없는 그런 지판이에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뭐 연주하실 때이 지판 선 위치를 찾기가 어려워서 연주할 때 불편하지 않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연주자가 보는 거는 이 지판 위가 아니라 이 옆면에 바인딩에 붙어 있는 이 포지션 마크라고 하거든요. 보통 인레이 들어가는 똑같은 위치의 옆면에 3, 5, 7, 9, 12, 15, 17뭐 이렇게 옆면에 점이 박혀 있어요. 보통 연주자는 이걸 보고 하니까 사실 지판에 인레이가 없더라도 연주자에게는 사실은 불편이 없고요. 디자인적인 취향으로 요즘은 좀더 인식되는 그런 느낌이 있죠. 사실 저도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이 아무것도, 지판에 아무것도 없는 걸좀더 좋아하긴 하는데, 뭐 취향상 막 화려하게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고요. 이 기타는 아무런 인레이가 없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더 위에 올라오면 아까 말씀드린 검정색 터스크가 이렇게 너트에 사용되고 있는데, 이 기타는 너트폭이 44.5mm예요. 물론 손이 작은 분들한테는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요즘에는 뭐 세계적인 추세로 점점 지판이 넓은 기타를 찾는 분이 많이 계신데, 컬트에서도 뭐 모든 모델이 그런 건 아니지만 종종 이렇게 지판이 넓은 모델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보시면 이제 고급스럽게 금색으로 튜닝 머신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튜닝 머신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토사의 510 시리즈 튜닝 머신입니다. 뒷면의 넥을 보시면 이 기본으로 마호가니가 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심 같은 게 보이거든요. 이거는
내기 이제 오래 사용하고 뭐 관리 습도 관리를 잘하실 수도 있지만 못하시게 될 경우에 보통 내기 약간씩 뒤틀리거나 휘는 정도가 다르거나 이런 식의 변형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호가니 중간에 월넛을 하나 심고 그 다음에 또 마호가니 그 다음에 또 월넛 이런 식으로 다섯 겹으로 넥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로로 다섯 겹 이렇게 해서 좀 다른 성질의 목재를 중간중간에 끼워 넣음으로써 좀 변형을 방지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부 뭐 하이엔드급이라고 하는 고급 기타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방식이죠. 그리고 이 모델에는 아까 사운드홀 설명드릴 때 잠깐 보셨을 수 있는데 여기에 픽업이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 픽업은 뭐 최근에 저희에게서도 제일 인기가 많은 픽업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LR-BEX라고 하는 픽업 전문 회사에서 나오는 앤썸이라고 하는 픽업입니다. 피에조 방식에다가 마이크까지 추가로 들어가서 이두 개의 소리를 비율을 섞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진 픽업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음원 소스를 두 군데서 받는다고 해서 보통 듀얼 소스 픽업이라고 얘기들 하죠. 이 LR-BEX 사에서도 이 앤썸 픽업 이전에도 듀얼 소스 스타일이 있었는데 뭐 마이크를 사용한 스타일도 있었고요. 사람이 이제 잡고 말하는 마이크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음향 환경이나 뭐 볼륨 크기 이런 거에 따라서 피드백이라고 해서 시끄러워지는 이제 그런 현상도 발생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앤썸은 개발될 때부터 이 피드백 컨트롤 하는 거를 상당히 중점적으로 개발을 해서 앤썸의 마이크가 실제로 정말 피드백이 엄청 적어요. 예전에 듀얼소스 픽업보다 음질 자체도 좋지만 이 피드백 현상도 정말 많이 줄어드는 픽업이기 때문에 듀얼 소스 방식이지만 뭐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별로 없이 좀 상당히 편하게 가벼운 마음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픽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리틀 포레스트 엔젤 이 모델을 딱 보면 디자인은 물론 당연히 개인적인 취향일 수 있지만 뭐 튜닝 머신도 좀더 고급으로 바꾸고 싶어 하시고 픽업도 좋은 걸 달고 싶어 하시고 이런 분들이 당연히 많거든요. 그런 사용자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찾으시는 사양들을 미리 파악해서 설치를 해놨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 기타의 소리는 이제 뒤이어 나올 사운드 샘플에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고요. 통기타역이 매장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 방문하시면 직접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타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